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인지TV 안성욱입니다.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힘든 시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현대로템 주주분들은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요즘에 현대로템 관련돼서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허브인지TV가 드리는 커피 받아보셨습니까? 저희 허브인지TV가 드리는 무료추천 종목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안 받아보셨나요? 이거? 채널 추가만 해도 공짠데? 그죠?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허브인지TV 돋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허브인지TV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장전, 주도주 뉴스, 3번 브리핑, 무료 추천 종목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에서 은봉 도시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를 살짝 죽여줬습니다. 여기에서는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매수해야 됩니다. 왜? 이 소위 표현을 하는 이 주가를 관리해줄 수 있는 메이저들의 자금에 유입이 들어와줬잖아요. 그쵸? 이런 메이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나서 하락폭을 보여줬으나 하락의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 음봉 분할 매수해야 되든가 아니면 종가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오늘 종가부터 물량 모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물량 여기서부터 분할로 천천히 모아가세요. 그러니까 물량을 막 찍어가지고 내 뭔가 이렇게 하려고는 하시지 마시고요. 예. 막 물량을 막 찍어서 내 모든 걸다 걸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분할 매수, 딱 깔끔하게 분할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나 그랬듯이 주식을 망하는 이유는 그거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종가마다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이 만약에 1억이 있으면 그 1억을 500만 원씩 나눠서 종가에 분할 매수를 해보십시오. 그러시면 우리 주주분들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현재의 상황만 딱 보고 봤었을 때에는 이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유의미한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어준 다음에 첫 번째 조정 구간입니다. 여기에서는 뭐요 정도까지 조정을 더 나와준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달 충분히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수급 상황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여기서 개인 물량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개인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주가가 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고점에서 계속 추격 매수하지 말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서 다시 한번 더 비중 치우고 그래 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쌍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쌍봉을 뚫어 올려서 신고가 가기 전에 눌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현대로템이라는 주식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서 손익비가 크게 이렇게 그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수익률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흐름을 도출해 주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뭐 K9 자주포 K2 전차니 뭐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근이 있는데 이 공매도를 쳤었던 이들이 분할로 상환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착실, 공매도를 쳤었던 이들도 착실현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공매도를 쳤었던 이들도 착실현을 한다는 뜻은 이 다음에 현물 매수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3거래일 정도 납폭 구간이 좀 나와졌습니다. 근데 조정 없이 올라가는 주식 또한 없다라는 점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브인지TV 카카오톡 채널 추가 꼭 하셔서 혜택들 꼭다 받아보세요. 저희가 장전 오늘의 주도주 뉴스 3분 어브리핑 물어 추천 종목 다 챙겨드립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 또한 마찬가지로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는 게 저희 허브인지TV의 성공과 결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제 영상에서도 사실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모두가 다 실패하고 나 혼자 성공을 하는 게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까요? 연속성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희 또한 운영이 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돈을 버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다 같이 욕심을 버리고 최대한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그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나 혼자 돈 벌고 나 혼자 땡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만 성공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가 될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누구나 그랬듯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성공하고 같이 커 나가야지 이 관계라는 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허브인제TV, 저 한상욱이라는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